할렐루야. 오늘도 복된 구리 가을 아침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삶에 풍성한 열매가 더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 사회의 여러 특성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사회 풍조 중에 그런 것이 있어요. 겉으로 보여지는 것, 그것을 참 중시하는 사회입니다. 그래서 보면 외모 중심, 갈대의 명품이라도 하나 들어야 자존심이 채워지는 그런 외모 중심 사회, 그런 경우를 볼 수 있어요. 또 우리 사회가 특징적인 것이 빠르다는 겁니다. 참 빨라요. 인터넷 속도도 빠르고 대학 진학률도 세계 1위 최고이고, 슬프고 안타깝지만 자살률도 언젠가는 1위를 했던 적도 있습니다. 출산율 최저 1위, 뭐 그런 좋지 않은 기록도 갖고 있습니다. 또 하나 보면 우리나라 기술력으로 거의 세계 1위가 아닌가 자부하는 분야가 있다는데, 성형수술은 아마 1위가 아닌가 그런다고 그래요. 정교한 손기술, 빠른 수술 속도 어디도 따라갈 수 없답니다. 그래서 점심시간에 잠깐 학원 런치 성형도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중고등학생들은 방학을 이용해서 뭔가 좀 고치러 온다는데 대개 어머니의 권유로 온다고 하죠. 자식이 조금이라도 흠없이 자랐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의 발로인 것 같습니다. 그건 다 좋은데요, 이렇게 외적인 것을 중시하는 사주를 루키즘이라고 하는데, 그런 데는 마음을 쓰면서 정작 중요한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마음에는 관심을 덜 기울이는 것 같아요. 우리 영혼의 현주소에 대해서는요 그렇게 마음 쓰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것은요, 외적으로 온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적으로 잘 성숙되고 온전해지는 것, 그게 참 중요하잖아요. 나는 하나님을 닮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서로 간에 거룩한 모습으로 영향을 주고 있는가? 이런 것을 더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연 하나님 나에게 어떤 모습을 기대하시는가? 또 그를 위해 어떻게 돕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기대하심이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심이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사람에게 어떤 관심과 기대가 있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에 온전하게 만드셨어요. 창조 때의 아담의 모습은 죄 없는 온전한 모습이었습니다. 좋은 환경도 더해주셨습니다. 에덴의 환경은 사람에게 최선의 것이었습니다. 좋은 환경, 정결하게 지음받은 사람, 이게 하나님이 원하신 바였습니다.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요 아담의 부족한 점을 찾아내고 채워주기에 힘쓴 거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속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 동물들을 데려다가 이름을 짓는 아담을 보면서 한 가지를 발견했지요. 그것이 뭐냐면요, 이름 짓는 모든 동물들은 암수가 있었는데 아담에게 짝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다 하면서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래서 돕는 배필을 지어주셨죠. 부족한 부분을 미리 아시고 채워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향한 기대는 어떻습니까?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면서 더 온전해지고 행복해지는 것,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이런 기대와 소원에 사람은 제대로 부응하지 못했죠. 완벽한 조건에 두 사람이 연합하여서 기쁨으로 살아가면 되는데 그걸 못했어요. 하나님의 임재 아래에서 그 말씀 순종하며 복 있는 삶을 살아가면 되는데 그걸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그대로 순종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시금석이자 상징, 하나의 징표로 선악과를 만드셨습니다. 이 열매는 따먹지 말라. 그런데 뱀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 명령을 망각하고 불순종했습니다. 그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눈이 밝아져 자신의 벗은 몸을 보며 수치심을 느낍니다. 죄를 지었을 때 우리 마음에 다가오는 첫 번째 감각이 수치스럽다는 거예요. 부끄럽습니다. 가릴 수 없습니다. 무화과나무 잎을 아무리 엮어서 몸을 가려도 그것은 시간이 지나면요 시들어지고 말라서 더 이상 가릴 수가 없어져요. 하나님 그런 아담과 하와의 처지를 보신 다음에 그들을 도우시려고 작정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에 보니까 어떤 장면이 나옵니까?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그들의 수치를, 그들의 부끄러움, 그들의 죄를 가려주기 위해서
그 몸에 벌거벗은 걸 가려주는 가죽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이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는 것은 뭐냐면요, 어떤 짐승의 희생이 있고 피가 흘려졌기에 가려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태초에 그들이 죄를 지은 그 현장에서부터 예수님을 보내어 예수의 피를 흘려 우리의 죄를 씻어줄 것을 이미 예비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하나님이 기대에 부응하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처음 기대는요, 죄 짓지 않고 온전히 사는 것이었어요. 그 기대를 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다음은 무엇입니까? 죄 용서함 받아서 온전히 사는 것이었습니다. 죄를 지었다면 용서함 받아서 온전히 살아라.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린 죄 짓고 하나님 멀리하고 불순종하고 넘어지고 또 자빠지고 상처가 있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죄 용서함 받고 다시 온전히 되기 원한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예요. 오늘 읽은 본문은요, 하나님이 그런 기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보면요,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서 온전한 사람이 되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이루라.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기대치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한 소원입니다. 바울 사도의 고백이에요. 지금 이뤘다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을 충분히 체험하여 예수님 수준까지 이뤄가는 미래를 우리는 기대할 수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를 잘 믿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질 미래는 뭐냐면요, 주님 닮아가는 것, 예수님 수준까지 성장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고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4장 15절은 또한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같이 읽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면은요, 범사에 모든 영역에서 주님의 수준까지 자라게 될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대치가 굉장히 높죠. 예수님이에요. 온전한 사랑과 순종을 통해서 예수님처럼 되어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대치가 너무 높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우리를 평가해 주시고 그렇게 되도록 우리를 위해서 힘써 주신다는 약속이에요. 주님의 약속을 우리 기억하고 하나님의 기대에 진지한 반응을 보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기대치를 딱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해 엄청난 기대치를 가지시고 설정하신 후에 우리를 보면서 실망하시거나 낙담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도 스스로 나 자신의 모습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기대하는 매우 동떨어진 모습 아닙니까? 아니, 하나님은 그런 기대를 가지셨어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내려와서 진짜 인간의 모습을 가까이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 기대와는 너무 멀어요. 바닥까지 보시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현실을 보시고 나서 안 되겠다 하고 포기하셨습니까? 결론부터 말하면 결단코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도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동일한 기대와 마음을 가지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말씀이 산상수훈에 나온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역 초기에 설교하시면서 하신 말씀,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들은 아버지를 닮는데 하나님의 기대치와 전혀 다를 바가 없었어요. 너희도 온전해져라. 그럼 이것은 공생의 초기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직접 안 당해봐서 몰라요. 한번 경험해보고 나면 예수님도 바뀔 거예요. 이런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제자들 키우면서 바리새인들한테 톡톡이 당하면서 제사장들의 그런 역겨운 모습을 보면서 또 수많은 군중들의 이리저리 갈피를 잡지 못하고 갈라지는 마음을 보면서 예수님은 이 기대치가 바뀌셨겠습니까?
요한복음 17장 23절에 보면요, 예수님의 사역 말기에 기도가 나와요.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하는 기도문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기도문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기 전에 기도할 때도 뭐라고 기도하셨어요?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해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고 있죠. 사람의 온전함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들의 바닥까지 보았음에도 예수님이 잡혀가시던 날 그들을 배신할 제자들의 모습을 예견하셨으면서도 예수님의 소원은 그들이 하나가 되고 온전해지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변함없는 소원, 물러섬 없는 목표였어요. 그럼 하나님이 이처럼 기준만 엄격히 만드시고 지켜보기만 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구약성경의 가장 대표 인물 한 명을 들려면 아브라함을 넣을 수 있을 거예요. 아브라함 어땠습니까? 갈대우르 땅에 살 때에 우상 섬기는 가정에서 하나님 부름 받았습니다. 우리와 비슷한 연약함 속에 있었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힘썼습니다. 하나님 믿지도 못하고 가끔 엉뚱한 짓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셔서 열심내어 기다리셔서 아브라함처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선악과 같은 시험을 낼 때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너의 아들 이삭을 내게 바쳐라 하는 시험의 때였죠. 창세기 22장 2절에 보면요, 이것을 그냥 우리가 결론을 알기 때문에 쉽게 읽지만 내 아들을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게 일러준 산지에서 번제로 드리라. 번제로 드릴 때는요, 각을 떠야 돼요. 조각을 내야 돼요.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불가능한 시험이죠. 아니 더군다나 이삭에게는 약속이 있었잖아요. 내 자손으로 칭할 자는 오직 이 이삭의 후손이어야 되리라 약속을 해주셨다니까요. 느지막하게 기쁨으로 얻은 아들이고요, 약속도 있고요,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얘기가 다 있었다니까요. 그를 각을 떠서 드려라. 도무지 이전의 아브라함으로는 순종하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오랫동안 만나며 경험하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습니다. 22장 10절을 보니까요, 그가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아들을 잡으려 하니 하나님 명령이 분명했고 그 아들을 통한 약속도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을 가졌냐면 하나님은 이 아들, 죽은 아들도 등이 살리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 믿게 되었습니다. 칼을 들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분명해졌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실 부활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이 장면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강력한 예표로 우리 가운데 알려져 있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믿음을 갖게 될까지 수십 년 동안 연단하고 인내하고 기다리시면서 그를 성장시키셨음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더 온전한 사람이 되도록 기다리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약에서도 하나님은요, 동일한 인내, 기다림, 연단을 통해서 사람을 만들어 가시며 온전케 하십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의 고백을 보면요, 바울의 고백이 나와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누구의 고백이냐면 바울의 고백이잖아요. 그럼 매우 과격한 신앙의 소유자였습니다. 예수를 반대해서 예수 잡는 것을 그 사명으로 알고 살았던 사람이잖아요. 예수 타도가 목표였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서 그를 만나주셨습니다. 그때부터 예수를 따라가는 삶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근데 변화됐다고 해도요, 처음부터 온전해진 것이 아니에요. 그 성격 그대로 예수를 믿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 소문이 별로 좋지가 않아요. 그를 인정해주고 그를 예루살렘 교회에 천거해주고 그의 갈 길을 알려줬던 바나바와 신나게 싸우기도 합니다. 당시 교회의 대표자요, 기둥처럼 되었던 베드로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그와 대적하기도 합니다.
혈기어린 성격을 버리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전 세계 곳곳에 선교의 도구로 바울을 쓰시면서 그를 다듬고 다듬어서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등이 감당할 만한 성숙한 성도로 바꾸어 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온전한 성도가 되도록 지금도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앞에 주님의 손길 아래 나 자신을 내어놓아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는 우리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런 소원과 도우시려는 의도를 알았을 때에 성도의 반응은 순종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온전한 성도의 삶을 보여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의 배경을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좋지 않은 조건을 골고루 갖고 계신 분이었어요.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이사야 53장 2절은 이렇게 예언의 말씀을 남기고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자, 예수님 모습을 뭐라고 했습니까? 연한 순 같고 힘없어 보인다는 거예요.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와 같아서, 그러니까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면요 뿌리도 말랐을 거예요. 아마 어떤 그 마른 나무 가지를 한번 쑥 뽑았을 때에 그 모습이 어떠냐면요 말라서 정말로 보잘것이 없습니다. 고운 모양도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더다. 여러분, 예수님 사진 걸어놓는 분 가끔 계신데 예수님의 사진이 화가의 상상력 가운데 서양의 미남에다가 치렁치렁한 머리를 만들어놔서 그렇지 실질적으로 어떻습니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은요, 오늘 이사야가 그린 것을 보면은요 별로 볼품없는 모습일 가능성이 커요. 예수님 봤을 때 많은 사람이 겉보고 나서 그 실망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거기다 그 외형은 어떻습니까? 가난한 집이잖아요. 가난한 목수의 아들입니다. 자녀 여럿인 집안의 장남입니다. 장남의 무게를 짊어졌습니다.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신 것 같습니다. 그 공적인 교육을 잘 받았다는 배경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외모도 곱지 않고 풍채도 없고 아름다움도 없습니다. 상상으로 그린 그림에 우리가 매도돼서 그렇지 실제는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커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겉으로 볼 때는 외모는 매력이 없어 보여도 예수님과 가까이 한 사람은요 그에게 푹 빠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주님 앞에서 자라나셨습니다. 늘 주님과 동행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말씀 가운데 온전한 성장을 이루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남들은 도무지 닿지 못할 만한 순종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닮아가는 매력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느꼈을 겁니다. 예수님의 인격의 향기, 영적인 기쁨, 진리로 다져진 지성을 느꼈을 겁니다. 겉으로 볼 때는 가난하고 볼품없는 사람이었지만 예수님 만날 때마다 아, 이분이 정말로 풍요로운 분이구나, 하늘의 모든 풍요를 갖춘 분이구나 사람들은 깨닫게 되었을 거예요. 고린도서 8장 9절은요 그의 모습에 대해서 얘기해요. 부유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케 되었다. 그의 가난으로 인해서 너희는 부유하게 된다.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을 보러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겉보기만 그랬을 뿐이지 그 안에는요 하늘의 온갖 풍성한 것이 같이 있어서 예수님 만난 사람은 그 풍요함을 체험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도 빼앗지 못하는 하늘의 부요함을 갖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예수님을 알고 그분의 풍성함을 누리는 것, 이것이 온전한 삶의 비결이에요. 내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를 내 안에 풍성히 누리는 것이 우리의 부요함과 온전한 삶의 비결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은요 그래서 이렇게도 표현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면, 예수님의 삶을, 그가 남기신 메시지를, 그가 우리에게 보여준 삶을 하나하나 보면 어떻습니까?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신 분입니다.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그는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께서 가신 길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전해지려면 예수님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그분의 얼굴을 구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얼굴을 닮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희생, 헌신, 십자가, 눈물 이것을 깊이 묵상할 때에 나의 삶의 가치관과 방향이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 자리도요 습관적으로 앉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기대하며 앉을 때에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아는 빛이 비춰질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요 회막에서 오랫동안 하나님과 교제하고 나오면 사람들이 달라진 것을 느꼈어요. 뭐가 달라졌습니까? 얼굴에 빛이 나요. 두려워서 보지 못할 정도의 빛이 있었어요. 주님과의 만남 이후에 그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춰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예수님을 지금도 바라보는 중요한 방법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간직하고 사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3장 16장 17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저희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한다고 했잖아요. 그 안에 있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 하나님의 감동, 그것이 우리를 가르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만들어주고 선한 일을 행할 만한 능력을 갖추게 해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나의 마음 깊숙이 간직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끔 그런 생각해요. 어떤 사람이 예수 믿고 하려면 방법 참 쉬운 게 하나 있는데 그 뭡니까? 예배 드릴 때마다 갑자기 시간이 됐습니다 짠 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확 나타나고 하나님이 딱 보이고 1초만 이러고 딱 지나가도요 아마 소문 나갔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득세득세 모여들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런 방법을 취하지 않으셨습니다. 만약 그렇게 했다면요 내가 생각할 때는요 여기가 우상의 소굴처럼 될지 몰라요. 그거 한번 보겠다고 와가지고요 그거 한번 체험하고 윤리는 없고 체험만 있는 그런 종교가 되기 딱 좋았을 거예요. 어느 한 장소만 성소가 되고 우리의 삶의 영역은 상관이 없는 그런 종교가 됐을 수 있어요. 하나님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 하나님 감동이 있는 것을 알고 그 말씀 따라 살 때에 우리 삶이 조금씩 조금씩 변화되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자리가 되고 그 사람의 삶의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증거할 수 있는 현장이 되어서 여러분 교회만 아니라 여기서 변화된 사람들이 나가는 곳마다 교회가 있는 것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저 사람이 저렇지 않았는데 예수 만나고 변화되는 모습 온전한 모습이 있구나 이걸 보았을 때 저절로 전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온전케 되시기를 기뻐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지키는 것을 통해서 우리 삶의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닮고자 하는 열심,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기대, 하나님을 모시고 살고자 하는 그 마음 바로 하나님 말씀을 우리 마음에 품음으로써 그 말씀대로 살아감으로써 우리 삶의 온전함이 드러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며 예배의 자리, 배움의 자리에 열심을 내는 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나를 변화시키고 그 변화의 간증들이 나타날 때에 나의 주변에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모습들이 더 많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삶으로서 주 앞에 영광 돌리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